지금 이 모자 속에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마법사의 영혼이 잠들어 있어요. 소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이거를 저한테 써보겠습니다. 너 영화 많이 봤구나. 판타지스럽다. 박수. Hi, my name is Will. 윌리스? 아, 여기 한국이군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윌리엄이라는 마법사입니다. 벌써 이름 지었네요. 올해로 제 나이가 5,311살이 되었네요. 자, 신비의 주스를 만들려면은 네. 먼저 먼 과거의 기억을 떠올려야 합니다. 사람들이 아주 화목하게 살아가고 있는 마을이었는데 어느 날 무시무시한 빨간 거대한 용이 나타나요, 하늘에. 그때 때마침 아주 용맹한 전사가 나타나서 용을 때려잡는 데 성공하는데 그 빨간 비늘을 갈아서 만든 게 바로 여기 있는 이 빨간 마법의 물액입니다. 먼저 한번 부어보겠습니다. 귀한 거네. 자, 한편 또 고대 그리스에는 올림푸스 산이라는 곳 위에 그림 위에 신들이 모여 살았었는데 그 신들은 넥타르라는 음료를 마셨었어요. 넥타르. 바로 이게 그 넥타르라는 신들의 음료인데 넥타르 굉장히 귀한 음료입니다. 어, 지금 역시 제 나이가 나이인지라 손이 떨리고 있네요. 네, 이해가. 어. 그 빨간 용이 그 불을 뿜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용기름입니까? 사실 그게 용이 콧기름이 어마어마해. 그래가지고 어떻게 봐. 그 콧기름 때문에 그 불이 잘 붙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용 콧기름이에요, 이게. 마실 수도 있나요? 그럼요. 네. 다음은 무슨 색인가요? 처녀가지 종의 잎을 갈아가지고 만든 게 바로 신비한 초록 주스인데 그거를 한번 네. 넣어볼게요. 마지막은 뭔가요? 뭔가 네. 되게 자, 계속 마실수록 바... 기대가 되네. 포세이돈의 힘이 담겨있는 바닷물. 자. 오! 오, 파란색이 초록색 살짝 위로 아, 이렇게. 오, 됐다. 신기하네. 자, 이렇게 신비의 주스가 완성됐습니다. 우와! 한입 드세요. 더 오래 사셔야 돼요. 이 신비의 주스를 마시면은 네. 누구나 불로장생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진짜요? 불레요, 저. 근데 사실 영원히 사는 거에는 그만큼 책임이 따른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지금 굉장히 고통받으면서 살고 있어요. 아.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만들긴 했지만 누구한테도 먹이지 않을까요? 자, 이제 거기서 나와. 저 끝났으니까. 나와. 오. 이걸 벗겨야 돼. 아, 됐네, 오. 됐네. 오, 잘 만들어졌네. 오. 오. 좋아, 좋아, 좋아.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 몰라요. 뭔데요? 오, 몰라. 모르는 게 좋아, 모르는 게. 모르는 게 좋아, 모르는 게. 나중에 EBS에서 확인하세요.